그 다음에 주야신, 예. 주야신, 주주신까지가 이제 오늘 해야 될 자리입니다. 다시 또 한량없는 주야신이 있었습니다. 주야신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밤에 길 없는 길에서 사람을 인도해내서 그, 그죠? 강명 없는 강명 속에서 남을 이끌어가니까 굉장히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법행이라고 해놨어요. 예. 또 다시 한량없는 주야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덕정강주야신가. 저 어디 이법 제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넓은 공덕의 집착 없는 빛정강 청정한 빛의 주야신가 희한 간세 세상을 모든 중생을 바라볼 때 아주 자비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저 골치 아픈 놈저 놈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나 이렇게 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애들이 똥을 사든지, 애들이 뭐 어찌 그뭐 밥을 얻든지간에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그쪽이 이쁘게 보이겠어요 바깥에서는 그죠? 음. 그렇게 희한 간세라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 세속적으로 이렇게 아이 돈띠 먹고 가는 아이고 그래 음, 띠 먹고 네가 지옥 가든지 뭐 극락 가든지 알아서 해라. 내잘띠 있다. 띠는게내 소임이고 띠 먹는 게네 소임이다 이 정도로. <laughs> 그 희한 간세 주야신가 호세 정기 세상에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을 잘 보호하려고 하고 소방관처럼 막 불도 잘 끄고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정기뭐 음, 예, 호세 정기래 그러니까 뭐라 해그뭐정비형 그 기운이라 할까요? 그런 주야신가 또 적정 음해 주야신가 그다음에 보현 길상 주야신가 보발 수화 주야신가. 뭐 적정음의 적정음에도 다른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적정해음이라고 또 나온데도 있어. 요 한경 속에서 한경 속에서 이렇게 글자가 앞뒤로 이렇게 바뀐 데도 들어 있어요. 적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심전심이라 할까요? 그 부처님의 그선정의 거룩한 정멸의 본래의 모든 것이 다 끄, 끝나버린 그~ 그런 상태를 이제 음성으로 표현했을 때 적정 음의 법회 법의 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다른 걸로 이제 눈으로 이거는 소리로 귀로 들을 때는 적정 음이라할수있지만 눈으로 볼 때는 뭐라 합니까 대적광전처럼 그죠 적광 예 적정광이라 하잖아요 그죠 에. 눈으로 보면은 광명이라고 하고 귀로 들으면은 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고 꺼져버리는 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현 길상이다 길상을 늘리 나타내는 주야신가 보발 수하라 보발 늘리 모든 나무와 꽃을 일으키는 주야신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 제목이 되게 하고 화려한 꽃이 되게 하고 길을 밝혀주는 그런 주야신가 평등 호육 주야신가 평등하게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남을 이끌어주는 그런 주야 신이 주야 신은 저기 입법개품에 가면 십지품에 해당하는 선지식들을 선제동자가 찾아갈 때를 전부 누구라고 이름지어요? 주야 신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 하면 저 뒤에 한번 입법개품 어이 책에 상관이 없네요. 넘어갑시다. 음. 집에 가셔가지고 하건에그 입법개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도표에 이렇게 보시면은, 10지에 해당하는 선지식은 전부 누구다? 주야신에 배대해 놨습니다. 무슨 품? 입법? 무슨 집지품? 입법? 개품에 그려져 그래 있습니다. 자, 유희, 캐락, 주야신가? 사람이 골래고 성길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이렇게 캐락하고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극락이고. 재건 상희라. 언제든지 눈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길어도 남에게 뭐 못된 소리 들어도 그냥 버거움이 없고, 어, 어 입에 안 맞는 음식이 있더라도 하이 꿀맛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맛있는 거도 이게 음식이 짠해, 싱겁네, 싱거운 것도 짬어, 어떻게 이게 뭐 새콤하네, 좀더 달아서면 좋겠네. 그런 초잡본 짓을 한다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내보고 또 아이라고 또 그러셨네. 그래 여기만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게 훤하게 그 무안입이 설신인데 그거 수행할 때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수행은 유유하초나 아니라 말초가 제일 어렵다 이게 하초 수행은 유유오직 있다 하초 난 하초 하초 상중 하초 말초 그죠? 말초 어디예요 안입이 설신 이 끝에 닿는 거. 목곤용만 딱 넘어가면 단맛인지 쓴맛인지 몰라. 되면서 헥, 헥, 잡다 쓰다. 그냥, 앵가 하면 능가라, 그냥 는가 능가. 기에 네? 네. 여기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냥 듣기 좋다, 싫다, 이렇게 딱 부딪히지만, 이렇게 소화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쑥들어갑니 재건상이라, 그죠? 출생정복이라. <laughs> 우리가 복중에서 아주 뭐 탁한 복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아주 청정한 이 정복이 있어야 되거든 이 복이 청정한 복이 있어야 되거든 음. 이런 경전 보고 뭐 이렇게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복 중에 진짜 상복이거든 일반 세속 사람들은 이런 게뭐도되든 되나 떡이든 되나 하지만은 돈에 돈이, 돈이 안 되고 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해야지 돈 되고 사실은 또 돈도 돼요 돈어 돈수요 음. 또 하안경은 이이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돈어 점수입니다 돈어 점수 에이? 환경 내용 전체 거의 돈어 점수가 9 9퍼센트요 가끔씩 가다가 이제 돈어 돈수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해 놨습니다. 그니까 자기가 돈어 돈수고 돈어 점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무시 그냥 막연하게 돈어 돈수라고 해서, 막연하게 돈어 점수를 하잖아요, 그죠? 듣기라도 야무게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심각해서 체험을 했든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일하니까 이렇게 막 가락잎처럼 그냥. 갈때 밭에 바람이 이렇게 시이 부는데 눈먼 개가 눈꺼 괄고에도 바람 부니까 사람 오는가 싶어 개가 킁킁 짖듯이 에? 그러니까 개 주인도 눈이 멀어 가지고 어때요? 도둑놈 왔는가 싶어 숨고 야다이다 이거. 개가 눈이 멀면은 누라도 눈이 밝아야 된다. 주인이라도 눈이 밝아야 되고. <laughs> 오시기가 눈이 멀면안입이비 설신이 눈이 멀면은 어식이라도 밝아야 되고. 음. 아니 윗 설친 의식이 그냥 이렇게 또 눈이 멀었다 하더라면 앞에 그 생각이라도 좀 이렇게 개라도 눈이 밝아야 서로가 좀 괜찮을 건데. 우리가 서로 상자 할 때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리에 이렇게 가잖아요. 예? 눈 목자. 서로 상자는 이 눈먼 사람이 뭘 어지해야 돼요? 나무 지팡이를 짝대기를 어지하는 게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 예? 서로 상자에서 나무 목자 띠 뿌려야 우리는 여기 목자야 이게. 총목 개법이라. 예? 이갈 때는 일단 이제 우리가 눈이 멀었으니까 경전을 의지해서 나무를 짓고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이게 이게 뭐라 합니까? 표월 지질하잖아요. 그죠? 이 때벌을 의지해서 가지만은 조금 지나면 않면은 전부 눈목자 하나만 붙어야 돼. <laughs> 서로 상자 붙으면 안 된다고. 예.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되 그 수가 할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절인이 닦고 있께서 법으로서 절구을 삼았습니다. 법으로서 절구을 삼는다. 그러니까 법피, 선열. 열방경 얘기를 잘 인용하죠. 수행자는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 하나는 법피식, 하나는 선열식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계속 외워놓는 거예요. 보덕, 정강, 주야, 신의 찬탄이라. 여등이 은간 불 소행하라.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의 행을 봐봐라. 부처님의 행이 어떠하시더냐? 강대하고 아주 소가지쫓게 그렇게 마음을 안 쓰셨다 이거지. 적정하고 지금 이때까지 내려오는 게다 그런 이유잖아요. 흑공상하시니 넓고 크고 고요한 흑공의 모습이시니. 예. 욕해무의 실 치정하사 끝없는 욕심의 바다를 다 치정 청정하게 예, 닦아사. 이구 단음 조시방이로다 떼었고 단정하여 시방을 비추신다. 주야신은 생멸의 긴 밤에도 정법을 즐기며 남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을 주야신이라고 한다. 그 밤을 주관한 그냥 밤을 주관하는데 그 깜깜한 밤에 헤매는 중생들을 잘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자기 견연해가 얼마나 밝아야 되겠어요? 그 법에 대해서 한이 아니까 뭡니까 선법행이라. 예. 예. 그러니까 저 올라가면 선해지라고 했죠. 주야하시는 강카만 무명으로 생긴 기나긴 생사의 밤을 밝은 지혜로 인도하여 정로를 알게 하는 것을 뜻한다. 밤에도 잠을 잊고 부지런히 수행하기에 근수라고 하며 또 오래된 미혹의 오랜 오래된 미혹의 장미를 뒤집는 법으로 낙을 삼기 때문에 주야신이라고 한다. 주주신의 진실행이라 이제 진실행이면 이제 행의 끝이에요. 행의 끝 마지막에. 연꽃이 이제 처음부터 연실이 되가지고 꽃이 필때 이미 열매 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진실이다. 다시 또 한량없는 주주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현궁전 주주신가? 시현한다, 궁전을 시현한다. 이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궁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뭐 쓰레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빈 깡통을 나타낸다, 깡통 시현 깡통 주주신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죠? 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궁전을 시현한다 할 때는 궁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왕과 같고, 보배스럽고, 장엄스럽고, 권위가 있고 당당하고, 그죠? 궁전 하나가 의미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원경을 어디서 가져왔다 했어요? 용궁에서 가져왔다. 용궁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용이 사는 궁전, 용왕이 사는 궁전이다. 그 용왕은 뭐냐? 바다의 왕이다, 그죠? 무슨 바다의 왕? 불법의 바다, 법회에서 불법이 치성한 데서 거기서 그 중에서 좋은 경전, 함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잠시 부 동원해가지고 저기 용궁에 가보자, 뭐 자라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주부전도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궁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주 지고지순한, 존엄한, 예?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경지를 그 입각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시현, 궁전, 주주신가? 이 정도 이제 열 번째 이제 단계까지 이제 행이 이제 오면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 또 뭡니까? 발기, 해향이라 지혜의 향, 개향, 정향, 해향. 개정해가 물어 익으면 어디로 가는 길이요? 해탈로 간다. 해탈향? 그 해탈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 야 되는 해탈 지연향이오분 법신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개정했는데 거서 기 꾸미는 말로 뭘 붙여놨어요 향그 오염된 냄새가 아니고 아주 부처님이 향기처럼 그죠? 예. 그래서 발기해향 주주신가 주주신은 뭡니까 낮을 주관하니까 사사끈건에 대해서 막힘없이 무불통지를 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궁전을 나타내고 해양을 나타내고 발기하고 시연하고 이런 게막 나옵니다. 낙성장음이라 장음을 수선한 장음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절기고저뭐 낙성이라 할까, 요성이라 할까, 향하묘광 향기롭고 화려하고 묘한 빛이 그러니까 눈이 툭 터져가지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환하게 보니까. 빨간 꽃, 노란 꽃, 흰꽃 얼마나 찬란하고 세상에 도드 물물이 무지개 빛깔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주주신 보집묘약 주지십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연해가 툭 터지고 나니까 널리 널리 뭘 모읍니까? 묘한 약을 모아서 약을 모으는 목적은 뭡니까? 고통받는 중생을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눈 밝은 명안 종사가 되니까 보집묘약 주주신. 낙작 희목 중생을 바라볼 때 노여운 눈으로, 노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무슨 눈으로, 하 즐거운 눈으로, 어떻게 똥을 사더라도 아주 그 아름답게 바라 주시고, 그도둑놈이 도둑질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소임 잘 지키는데, <laughs> 도둑질을 열심히 해 누가 먹고 산다. 경찰관도 저놈을 잡아서 돈먹고 살고, <laughs> 서로 예. 도둑질 하는 게네니 소임이다. 이러고 이제 해주는 거지, 이제 낙작. 힘혹 주주신가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바라봐줘도 괜찮아요. 부처님은 뭐 연쇄 살인범도 자기 제자로 삼았다니까. 역사적인 현실이니까 진실이고 그죠? 누구 죠안굴리 마라. 꿀리지 마라 이거야. 안 꿀리지 마라. 음. <laughs> 그다음에 보현 제방 주주신가 널리 모든 방향을 다 나타냈다. 그다음 에 대비. 광명 주주신가 성근 광조 주주신가 묘화 영락 주주신가 화려한 꽃이나 아주 아름다운 보배를 가지고 아무리 아무리 보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캄캄한뭐 밤이 되고 칠흑같이 어둠이 있으면 그뭐 빛나겠어요. 주주신이 환하게 해 놓으니까 그 보배가 더욱 더 찬란하게 빛나지. 음, 백화점 가 보세요. 보석 보석집에는 음, 등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천정 바라보면 에?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할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미미한 법의 능히 신예를 나타내어 늘 함께 부지런히 힘써서 궁전을 장엄하였습니다. 그 장사 잘 되는 집도 불만 환하게 켜놓으면 돈이 많이 돼요. 불만.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이런데 지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간판 같은 거, 네온 사인 같은 거죠. 굉장히 크요. 그놈들이 돈을 많이 버리니까. 예. 그리고 장사 잘 되는 집들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거리를 봐도. 아, 저 집에 돈 많이 되겠네. 금방 알아요. 우중충하면 들어가다가 나오겠어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우중충하면 기운이 해가지고. 자, 시현궁령주주신의 찬탄이라. 불지 부처님의 지혜는 여공 허공처럼 무유진이라. 끝없이 넓다. 붙지는. 이게 이제 내 거라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각자 다 있다 하니까. 강명조여 변시방이라. 강명이 환하게 온 두루 시방을 비춘다. 그러니까 내 행편을 가거에도 이것이 었고 현재도 이것이 없고, 미래도 이것이 없고, 내가 죽고 나도 이것이 고 살고 있어도 이것이 고 오직 이것이다. 이 강명이 중생 심행이 실료지로다 중생의 마음을 모두 아시사 일체 세간의 무불입이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부처님의 객관적인 입장하고 주관적인 내입장의그 불심하고 같이 막 섞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체 세간의 무불입이라, 다르가지 아닌 바가 없다. 발 딛는 데도 있고 손으로 잡는 데도 있고 눈으로 쳐다보는 데도 있고 어, 태중에 있을 때는 배꼽에도 이렇게 태속에도 붙어있고 그죠? 여덟 가지에서 이 마음이 작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덟 가지가. 네. 내인데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 그런데 내인데도 작용합니까? 작용한다. 어디서 작용합니까? 여덟 군데 작용한다. 여덟 군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아니 비설신. 그리고 신도 이렇게 손발 태중했을 땐태뭐 이렇게 저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덟 군데 를꼭 집어넣었어요. 손으로 걷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 듣지 않느냐. 이게 전부 그 작동이에요. 일체 세간이라고 하는 게 방금 뭐라 했어요? 모든 그거 이제 아니비설신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한 바가 없다. 눈에도 가득하고 귀에도 가득하고 햇 바닥에도 가득하다. 주주신은 미묘한 법을 확실히 알고 믿음이 올바르게 수행한다 주주신이 낮에 잘 거두어서 교화한다는 스파한다는 것은 수행의 공덕이 항상 밝은 것을 뜻한다 먼저 뭘 닦는다 정해를 닦고 이 정해라고 하는 뭐였죠 십주 그 다음에 나중에 정행을 부지런히 익힌다 행을 하다 보면 해가 밝아지고 해가 밝아지면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사람은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얘기죠. 믿음이 있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뭘 키운다. 줄쫙 꺼야 돼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명을 키우고 이해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삿 삿된 도로 대놓고 믿는다. 이 대놓고 믿는 거 알죠? 무당이 대놓고 믿는 것처럼. 잠못한 무당 대표인데. 그 그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줄거요 믿음이 있어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뭘 키운다? 무명을 키우고 불교를 제대로 이해는 하지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 알기만 하고 다문 제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 그래 그저 한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예, 여인이 수탑에 어떤 사람이 조, 정일토록 그 돈을 자무반전분이라 일어놨죠 그죠? 담, 불법에, 어, 뭐, 저기, 불법에 수행하지, 행하지 아니 하면, 담은도 영역시다 해놨죠. 많이 아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거 읽을 때마다 나 찔려. 그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믿음은 바르게 아는 것에 의지하여 청정해지고, 이해력은 믿음을 빌려서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그거는 그 소초에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건 소초를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